부활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중부지역의 부활절 교회 행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선교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광림교회 바자회 현장을 잠시 후 연결합니다.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카이카미 제39회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고 목회자 162명을 배출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신임 목회자들은 헌신하는 주의 종으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부활절 당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거리 행진을 하면서 우리 사회 희망을 전했습니다. 김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활절 당일 새벽 인천에서는 4천여 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이건영 목사는 부활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관광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전투하고 있는 십자가의 군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고 그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육신에 있는 것이 우리가 나머지 살아가야 될 이유요 목적인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인천의 발전과 성시화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한편 부천에서도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연합성가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에서 직전 총회장 오정성화 이주형 목사는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변화됐다며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 통성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주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오산리 기도원에서 드렸습니다. 설교에 나선 일산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죄 없는 예수님만이 가능하시다며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성도들은 민족 복음화와 파주 성시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19 수원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수원 새벽교회 이부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는 죽음을 호령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통일과 부활신앙을 위한 공동기도와 오목천교회 김철환 목사의 합심기도, 대표회장 이간호 목사의 인사와 이영호 목사의 축도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2019 송파지역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가 잠실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열린 연합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성원교회 유병서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땅에서 허락하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송파지역교회 연합성가대의 찬양이 진행됐으며 예배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국가, 민족, 송파구민을 위한 특별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도권 북부지역에서도 부활절 연합예배가 진행됐습니다. 부활의 새벽을 알린 양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이안교회에서 연합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양주시 기독교연합회장 동문승복음교회 정광호 목사는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지만 부활이 빠진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삶으로, 행위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동두천 기독교연합회는 2019년도 부활절을 맞아 연합 찬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이 전한 낙원교회 공지태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문 뒤에 숨지 말고 문 밖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2부 순서를 통해 지역 교회들이 연합한 찬양축제가 열렸으며 독창, 중창, 워십 등 다양한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평 기독교연합회도 지역 교회들이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가평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예배에서 가평 기독교연합회장 항사리 교회 이주형 목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셨다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천지 반대 걷기 대회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온 가평 기독교연합회는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기쁨을 알리는 평화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지역 주민들한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또 지금까지 이 신천지로 인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또 평화의 행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기 위한 그런 행진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는 성남실내체육관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새벽 월드교회 이승영 목사는 이 땅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며 부활절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이어진 축하 행사에선 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새성남교회 강경식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이 참여해 예수 부활을 축하했으며 작은 교회와 장애인 단체 40여 곳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중부 지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각 시군 연합회별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부활절 연합예배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대전 지역 5천여 명의 성도가 연합해 서대전 공원에서 2019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하늘문교회 이기복 감독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일어날 것이라며 우리 모두 위대한 역사를 믿으며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어 2부 축제에서는 윈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으로 가수 신영원, 강균성, 이석훈, 프로젝트 KP가 게스트로 참여해 갈릴리로 가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살아계신 주 등의 곡으로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세종 물랜동산교회에서도 세종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2019 세종시 부활절 기념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송담교회 임공열 원로 목사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세종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되는 연합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2019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가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표회장 임종원 목사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주어진 것이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전파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0일에 사랑의 쌀 및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아산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손영 목사는 환영사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산시 온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설교에 나선 하늘문교회 이기복 목사는 이번 연합예배를 통해 각 지역 여러 곳에 있는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정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통일과 국가 번영,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폐, 다음 세대를 위한 합심기도가 진행됐습니다. 충북지역도 각 지역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청주국민생활관에서 2천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청주순복음교회 권문집 원로 목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성도들은 한국교회의 부흥과 청주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가졌으며 이날 드려진 헌금 전액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도 충주체육관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순복음 번영록교회 이수희 목사는 예수 부활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참석한 성도들은 교회의 영적 부흥과 지역 민족 복음화를 위해 함께 합심 기도했습니다. 괴산군 기독교연합회도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연합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괴산군 기독교연합회장 장성남 목사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 부활의 증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부활절 찬양축제에선 괴산중앙교회와 괴산제일교회 등 7개 찬양팀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성도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손수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강조하며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드리고 경배드리는 뜨거운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설교로 나선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직전회장 곽도희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횡성 지역에서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예배와 십자가 기도 대행진을 횡성군 3.1공원에서 진행했습니다. 횡성제일감리교회 이재복 목사는 십자가 사랑을 전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목회자와 성도는 3.1공원을 시작해 시내를 1시간 동안 돌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올해는 더욱더 가슴에 새겨지는 부활절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주간에 성전이 불타버린 프랑스 이야기인데요. 화재 이후 신앙의 의미를 깨닫고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프랑스 성도들의 부활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파리에서 성은광 통신원입니다.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천주교 성도들과 개신교 성도들이 모여서 파리 시내 곳곳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 속에 걸으신 순간들을 회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Nous sommes très affectés par ce que nous venons de vivre à Notre-Dame, par la crise actuelle de l'Église. Je pense que nous, les chrétiens, peut-être que ce qui s'est passé à Notre-Dame est un signe pour nous réveiller. 이처럼 고난 주간에 있었던 노트르담 성당 화재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800년 동안 아름다운 모습으로 굳건하게 버티며 사랑받던 성당이 한순간의 화재로 전소된 모습에서 신도들은 신앙 생활의 재정비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Donc c'est vrai que quand on est catholique et que ça tombe le jour de la semaine sainte, on se demande ce qui se passe quoi. 부활절이 아침을 맞이하는 신도들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되어 주님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주일학교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드립니다. 성찬 예식을 갖고 주님의 은총을 기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C'est lui qui a été frappé. Il y a du sang sur nos cœurs. Du sang sur nos vies pour être protégés de la colère de Dieu. Nous sommes devenus amis de Jésus, réconciliés avec Jésus. Et le chrétien, pour lui, Pâques, c'est donc la vie, le pardon de ses péchés. 성당 재건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새롭게 태어나길 원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고 또 쫓아봅니다. 고난 주간의 대표적인 성전 노트르담 성당이 불타버린 이들에겐 올해의 부활절이 유난히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가 되새겨지는 상황입니다. 파리에서 CTS 뉴스 성원광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나들이하기 참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외출하기 좋은 날 한 교회의 바자회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네, 해외 선교를 위한 바자회 때문입니다. 서울 광림교회 바자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바자회가 열리고 있는 광림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광림교회 바자회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광림교회 여선교회가 주최한 행사고요. 총 14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된 대규모의 바자회에 많은 참석자들이 아침부터 찾아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스가 140여 개, 그렇다면 규모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세현 기자. 네, 저를 따라 한번 와보시죠. 지금 많은 품목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 뭐 곡물 과자도 있고요. 예, 이쪽에는 또 메이커 의류, 또 액세서리,
네, 인삼 장어도 있어요. 이거 참 보기 힘든 것 같은데. 예, 인삼 열매 쌀국수, 뭐 건어물, 또 뭐 수제화부터 가방까지. 근데 여기 한마디로 없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0개를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한 여선교회 이종옥 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 바자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개최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파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센터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춘계바자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매년 개최되는 바자회지만 올해 또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올해는 어떤 또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올해는 특별히 키즈존이 마련돼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또 프리마켓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는 만큼 저희들이 기대가 많고 이제 어린 세세부터 노년까지 다 참여하는 그런 바자회로 준비가 잘 됐습니다. 네. 한번 제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오늘 많은 또 판매자들과 또 직접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있는데요. 직접 판매하는 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하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바자회에 또 참가하게 되셨어요? 어디 가세요? 네. 네, 네. 제가 갑작스럽게 지금 인터뷰를 해서 네, 오늘 어떻게 참가해 주셨습니까? 이거 다 네, 네, 네. 그래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바자회가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광장이 전도의 장이고 또 은혜의 공간에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예. 오늘 선교에 참석하시려면은 또 많이 파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좀 있으세요? 아, 먼저 좋은 물건을 아주 착한 가격에 가지고 나왔고요. 많이 파느냐 적게 파느냐보다 네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네. 너무나도 좋아요. 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문객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여기 강림교회. 아, 네, 네. 예. 교인이시고 예. 오늘 이제 어떤 마음으로 참가를 하시게 되셨는지요? 아, 예, 이 선교 사업에 일환으로 이제 그 바자회 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필요한 거 있어서 구매하려고 나왔습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선교에 참여하시려면 오늘 좀 많이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예, 거 사실 계획이세요? 예, 뭐 봄이라 이제 자켓 같은 것도 네. 좋은 제품 많다고 하니까 네. 예, 좋은 걸로 구입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석자들 모두가 선교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광림교회 바자회 현장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서울 동자동 쪽방촌 지역에서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교봉은 이날 행사에 도시락과 부활절 달걀 각각 400개를 준비해 쪽방촌 주민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선물 증정 시간 외에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극단 타고의 마당놀이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서울시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후원했습니다. 한교봉은 부활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천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인 카이캄이 제39회 목사 안수식을 진행했습니다. 목사 안수자 162명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한 최재영 서운주 목사는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길 원한다며 예수님만 따르고 바라보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카이캄 연합회장 송용필 목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순종하면서 이에 합당하게 사역해야 한다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안수식은 아나운서 최선규 집사의 사회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가 설교하고 제39회 목사 안수자 대표 도공수 목사가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는 1997년 7월 창립됐으며 국내외 교회와 선교단체 3천여 개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발전과 확산을 위해 활동해온 넥스트유가 대만 융상경제발전기금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넥스트유 대표 군포 참사랑교회 강신조 목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이 바탕이 된 문화가 확산되고 한류를 비롯한 건전한 문화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만의 융상경제발전기금회와 맺은 이번 협약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건전한 한류 문화의 증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융상경제발전기금회 류창위 이사장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넥스트유와의 업무 협약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두 나라의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넥스트유와 융상경제발전기금회는 한류 콘서트를 시작으로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피프렌 이슈 시간입니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기 위해 앞장서는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만들고 전파하는 대한성서공회의 권희연 사장을 김도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그동안 이 성서 보급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국내 성경 보급 현황과 또 그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 대한성서공회는 1895년에 영국 성서공회 조선 지부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1년에 우리말 완역 성경인 성경전서가 이제 출간되었고 1938년과 1961년 그리고 1998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특별히 우리가 지금 98년에 개정된 이 개역개정판 성경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강단용 성경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 성경이 한국교회가 대를 이어서 잘 보급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개역개정판 성경이 보급된 이후에 2,200만 권이 이제 보급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초창기부터 이 개역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교파는 다르지만은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었고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성서 공예의 어떤 사역도 변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도 저희들이 전자매체로 해서 이제 성경을 보급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런 추세에 맞춰서 특별히 저희들이 다음 세대에 주역인 젊은이들을 위해서 가칭 새한글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을 2012년부터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은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추세를 반영을 해서 이제 과거의 성경이 본문에 이렇게만 주안점을 두고 했지만은 이제는 많은 참고들을 자료들을 준비해서 특별히 이제 관주라든가 해설이라든가 지도라든가 또 그림, 동영상 등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끔 해서 보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도 이 성경이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언어로 제작이 됐고 또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그 외국어 성경 보급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저희들이 1973년도 인도네시아에 성경을 30만 부를 제작을 해서 이제 보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언어로 된 이 성경을 작년 10월 말까지 1억 7,500만 권을 이제 보급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근년에 들어서는 매년 600만 권 이상의 성경을 제작을 해서 언어 수로 따지면 한 대략 30~40개 언어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120여 개 나라에 대략 이렇게 평균 잡아서 지금 보급을 해왔고 아직도 쪽보금조차 없는 언어가 결과적으로 한 4천여 개 언어고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성서공회도 이제 한국교와 협력해서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를 갚자 이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기증하는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소수민족 언어들을 번역을 하고 이제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노력이 성경을 제작하고 또 보급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한 귀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와 나누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예, 아시는 대로 지금도 세계 처체에는 성경이 필요하지만은 성경을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인 경제적인 이유,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성경을 갖고 싶어도 이제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들의 자녀가 교과서 없이 학교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경책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다고 생각할 적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심정이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그 우리 부모와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감당해야 될 선교의 과제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성수공회도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성소공회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국내외 성소보급과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역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성도님들 입장에서 헌금, 즉 기부금이라고 하죠. 이 헌금과 세금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종류의 기부금이 있는데 법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는데 저희 헌금과 관련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중에서도 종교지정기부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기준소득금액의 10% 정도를 기부금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내가 기부한 금액의 10%로 오해를 하셔서 소득금액을 좀 공제를 많이 못 받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이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준소득금액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 법정 산식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 소득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비들을 빼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법정이라든가 정치자금 기부금 등을 뺀 나머지 소득금액에서 10%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제 한도를 넘어간 금액들이 있을 건데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5년간 2월 공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게 규정이 바뀌셔서 10년까지 2월 공제가 되니까 요즘도 유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유의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 금액이 이제 1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들이 있으세요. 뭐 전체적으로 한 0.5%밖에 되진 않는데 그분들이 이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가 실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위신고 시 이제 그 부당과소신고에 대한 40% 가산세라던가 납부불성 시 가산세가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은 꼭 허위신고 없이 소득공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터전으로 한국교회 부흥의 열쇠가 될 거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공유하는 콘퍼런스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 IFCJ 이사장인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자, 먼저 IFCJ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IFCJ가 어떤 단체입니까? 네, IFCJ는요. 우선 그게 영어 약자인데요. 예. International Fellowship of Christians and Jews. 그러니까 기독교인 유대인 국제 교류 협회 이런 거고요. 네. 36년 전에 미국에서 설립됐고 총재가 미국 분이에요. 예. 예키엘 엑스타인이란 분인데 그분이 유대인 랍비입니다. 근데 이 목적이
심플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치 치하에서 희생된 그 엄청난 대학살 사건 홀로코스트 예. 여기에서 생존자들이 아직까지도 예소련 지역 그리고 동유럽에서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돕는 거.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계층을 돕는 거. 이스라엘을 돕는 건 이제 성경의 흐름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런 것과 연관해서 기독교인이 그들을 도와야 된다. 이게 사실은 더 넘으면 선교죠. 예. 그리고 한국 IFCJ는요. 2013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한국 IFCJ는 국제 IFCJ하고는 다르게 그거 더하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 세계 흩어져 있는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네. 그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을 돕고 그리고 탈북민들 돕는 거 이게 설립 목적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먼저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기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하다. 그리고 야 이거 어쩌나 그냥 이렇게 한번 감성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부모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자녀에게로 신앙이 이어지는 거 이걸 신앙의 세대 전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네. 한국교회의 현재 이 신앙 세대 전승의 비율이 다른 분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마다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다 틀립니다. 그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지금 15% 이하입니다. 10% 이하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 저출산 인구 구조의 이런 급격한 변화 근데 신앙의 세대 전승이 15% 10% 미만이다. 그러면 한국교회 미래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는 산수 계산이니까요. 암담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 가정이 신앙의 세대 전승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게 한국교회 죽고 사는 일이 걸려있다. 그래서 우리 IFCJ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가정교육 그러면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뭐 노벨상 수상사 중에 30몇 프로가 유대인이니 뭐 이런 얘기도 네. 많고 예. 근데 신앙 기독교 집단 중에서 신앙이 99% 전승되는 신앙 집단이 있습니다. 뭐 혹자는 유대인하고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겪으면서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근데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앙이 세대 전승이 99%입니다. 어떻게 그럴까? 그거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으로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식으로 그래서 1800년 이상이나 유대인들이 세계를 떠돌면서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 또는 정신적인 정체성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 가정에 자녀 교육에 뭔가 독특한 점이 있다 이런 거죠. 예.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건 사실은 성경적인 교육 방식이죠.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기 이전에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음 세대를 길러야 된다. 그래야 산다 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 IFCJ 한국 IFCJ에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이어주기 위해서 가정의 힘이라는 사역을 이어오셨어요. 이게 어떤 사역입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게 골자입니다. 예. 신앙의 세대 전승 이거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죽는다 예. 이런 절박감에서 그래서 IFCJ 안에 가정의 힘 말하자면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독수리 기독학교의 단혜향 교장 선생님이 위원장이고요. 예. 이 위원회 안에 한국 교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 이거에 승부를 걸고 20년, 30년 인생을 살아온 한국교회 초교파적인 여러 한 7, 8개 단체가 또는 개인이 여기에 같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IFCJ에서 이 가정의 힘이라는 이 위원회 안에서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컨퍼런스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그러니까 신앙의 세대 전승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가정예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4월 19일 컨퍼런스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세대 전승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세우느냐. 그래서 독수리 기독학교, 한국의 대표적인 가장 초창기 기독교 대안학교고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몇 개 대안학교 중에 하나죠. 그런데 독수리 기독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를 신앙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우는 부모 세움 학교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한국교회 처음으로 오픈됩니다. 메인 스피커 단혜양 교장 선생님이고 예. 그리고 기조 강연을 저하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신 네. 박상진 교수님이 기조 강연을 하나씩 하죠. 예. 네. 올해 컨퍼런스가 한국 IFCJ 봄 컨퍼런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주제라든지 일정이나 지난해와 예. 어떤 점이 좀 특별한지 설명해 주시죠. 큰 흐름은 이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대 전승, 이게 이제 이슈, 이게 이제 주 선율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작년 컨퍼런스는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 올해는 부모가 어떻게 먼저 서야 되나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죠. 예. 그래서 전체 주제는 한국교회 신앙의 세대 전승 이거 회복하지 않고 이거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는 없다. 이제 이런 거 아래서 신앙의 세대 전승을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을 하나하나 지금 다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서 한국교회 긍정적인 변화들이 좀 나타나야 할 텐데 어떤 것들을 기대하시나요? 기대하는 거 진짜 간절하죠. 절박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현재의 침체 상태 또는 현재 축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이거를 멈출 것인가 그리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것인가 그러면 지렛대를 제일 처음 지렛대를 어디에다가 놓아야 될 것인가 네. 거기에서 우리 IFCJ에서는 그거는 뭐 신앙의 세대 전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 비롯한 평신도 리더들이 아 이게 진짜로 한국교회가 여기에 이 승부가 걸려 있구나. 이거를 충분히 깨닫고 예. 또 그런 일에 우리 IFCJ가 좀 작은아마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 지금 말씀 들으신 많은 목회자분들이나 뭐 성도분들이나 지금 말씀해 주셨던 한국 IFCJ 콘퍼런스에 좀 참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분들이 그 오시면 좋을 것 같은지 그 어떤 추천해주고 싶은 예.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하고요.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 지도자분들에게 예. 진짜로 유용할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어린 자녀들을 둔 엄마, 아빠에게 내 아이 어떻게 기르느냐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중요할 예. 테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손자, 손녀에 대한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문제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니까 그리고 네. 결혼하기 전에 사귀고 있는 커플들도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다 얘기했죠. 남녀노소 뭐 다네요. 진짜입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한국에 누구나 다 오셔도 예, 좋고 예. 그리고 학술 세미나도 아니고 예. 그리고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인생을 평생을 승부로 걸고 살아온 독수리 기독학교 그 단혜양 선생님 그야말로 참 여장부시고 여성의 탁월한 리더십니다. 그 기독교 독수리 기독학교에서 말하자면 한국교회 처음으로 오픈해요. 그 컨텐츠를. 예. 그래서 누구나 다 오셔도 좋습니다. 등록비는 사전 등록은 2만 원이고 현장 등록은 3만 원인데 네. 또 뭐 알겠어요. 또 와서 그냥 또 듣겠다 그러면 또 누가 말리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등록비는 그렇고요. 네. IFCJ 이 가정을 위한 이 사역이 계속될 수 있는 데 아주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사실은 위기에 있습니다. 지진 났을 때 골든타임이 72시간이에요. 예.
한국교회 골든타임을 10년을 보통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10년까지 안 갑니다. 5년에서 8년이 한국교회 골든타임입니다. 예.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5년 내지 8년 안에 있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가망 없을지도 모른다. 예. 신앙의 세대 전승, 여기에 그 열쇠가 걸려있다 저는 보고요. 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승부를 걸었으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 IFCJ 이사장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5일 오후부터 26일까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